등교 계약이 오는 13일부터 학년별로 진행됩니다. 5월 13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고2와 중3, 초등 1,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 계약을 시작합니다. 또 27일은 고1과 중2, 초등 3, 4학년, 6월 1일은 중1과 초등 5, 6학년 순입니다. 고3 학생이 우선 등교하는 방안에 교원의 76.9%, 학부모의 85%가 찬성했다고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.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초등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